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봄꽃이 만개를 한 아주 따뜻하고 기분 좋은 봄 날씨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성규 의원이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당직자들이 사무총장을 향해서 사퇴하라라는 성명까지 발표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대표는 밖에서 민생대 탐방을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이 당직자에게 욕설을 해서 내용을 빚은 한국당의 이야기 잠시 후에 상세하게 그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미사일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꾸 군사적 도발로 우리를 자극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관하장도 유분수다. 동아일보입니다. 정말 적관하장이죠. 북한. 한미 군사적 도발이 불신을 초래했다. 이렇게 비난 성명을 오히려 북한이 냈습니다. 자꾸 북한 이렇게 큰소리치게 둘 겁니까? 축소 진행한 그것도 우리가 축소 진행한 연합현대훈련을 겨냥해서 북한이 불장난 소동이 무슨 이익이 되는가 라면서 한국을 향해서 오지랖 부리지 말라라고 비난한 데 이어서 이번엔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말라 북한이 이렇게 적관하장에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여당의 국방위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여당의 국방위원장까지 탄도미사일 아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도발을 뭉개기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 탄도미사일로 보기엔 사거리가 너무 짧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니 사거리는 짧게 쏠 수도 있고 길게 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논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도 그것은 안규백 의원 개인의 의견이다. 국방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 라고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야당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을 숨기기에 너무 급급해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미사일 논쟁 3라운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삼바. 야, 이거 삼바가 요즘 무슨 영화 같아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줄여서 삼바라고 부르는데 분식 회계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삼바가 그 분식을 감추려고 공장의 바닥재를 뜯고 컴퓨터 서버를 숨긴 사실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그 바닥 뜯고 바닥 밑에서 서버, 노트북, 무더기로 압수했다는 겁니다. 외장하드 등등등 마루를 뜯어내서 묻은 뒤에 덮어서 은닉했다. 에피스에 이어서 삼바 본사에서도 증거인멸을 한 것 아니냐. 검찰은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실무 책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관계자들로부터 삼성 사업지원 TF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도 검찰이 현재 확보한 상황입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걸 또 찾아낸 검찰도 대단해요. 바닥 뜯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식에서 시장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좌파가 돈 벌어봤냐라고 울부짖었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밖에서 민생투쟁대장정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은 당직자에게 욕설을 해서 당직자들이 물러나라 하고 들고 일어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왜 이러나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빚 7천만 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 그것도 어린이날에. 취재가 중앙일보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막을 방법이 있었다는 내용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30대 부부가 자녀 둘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 부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월 80만 원씩 갚다가 부부 모두 동시에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고를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법원 신청 때는 변제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표를 자세히 함께 보시죠.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다는 것 오늘 기사에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모두 운영 주체는 법원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무 범위, 대상, 채권 모두 다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어서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도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 파산의 경우 소득이 없어야 되지만 일정 수입이 있는 소득자들도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하면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 제발 이 제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 손끝이 향한 곳. 여기 어디일까요? 손끝이 향한 곳은 조명인데. 퇴장을 당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내일 새벽에 아약스를 상대로 챔스리그 4강 2차전에 나섭니다. 손흥민이 사생결단, 전력을 다해야 할 경기가 이 아약스와의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손흥민과 토트넘은 결승 무대로 가는데 승부를 뒤집지 못하면 아약스전에서 그냥 손흥민도 토트넘도 이번 시즌을 끝내버립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기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할 내일 새벽 아약스와의 챔스리그. 과연 이 손흥민의 손가락이 시즌 끝을 향할 것인가? 아니면 결승을 향할 것인가? 내일 새벽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또 민주당 의원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채널A의 베테랑 현장 기자 박소윤 기자와 돌직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오늘 이야기 다뤄볼 세 가지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도발이 아닌 훈련이다라는 키워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한선교 의원 옆에 이런 키워드 처음 본 XXXX. XXXX.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손석희 JTBC 사장 사진 옆에 엉뚱한 자문이라는 키워드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하나하나씩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김주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여러 가지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고민.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여당의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위원장이 북한이 쏜 거는 미사일이 아니다 라고 재차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건 미사일이다. 북한도 이건 미사일이다. 쏜 북한도. 미국도 이건 미사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당 출신의 국방위원장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 이번 그 동해상에 발사체를 쏜 것은 도발 의도라기보다는 화력 타격 훈련이었다. 미사일을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사일을 보기 어려운 건 거리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궤도를 따라간 거리와 이 고도를 보면은 그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저건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안규백 위원장이 재차 강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국방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거리가 근거가 돼서 실제로 얼마나 쐈느냐를 근거로 미사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거리는 네. 얼마든지 멀리 쏘려고 하면 멀리 쏠 수도 있고 또 짧게 쏘려고 하면 짧게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미사일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안규백 위원장의 브리핑을 들은 후에 기자들이 이제 국방부 측에 확인을 하려고 다 전화를 했겠죠.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깜짝 놀라서 기자들에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사일이 아니라고 한 적 없다. 사거리는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또 보시면 뭐 사거리가 120km 수준인데도 탄도미사일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국방부는 이것은 한미는 여전히 분석 중이고 안규백 위원장의 개인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방부도 지금 뭐 닷새째 미사일인지 아닌지 분석 중이다라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안규백
위원장의 그 주장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미가 분석 중이다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놨고요. 안규백 의원 역시 이 브리핑이 한 10시쯤 있었거든요. 네. 한 2시간쯤 뒤에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라는 것으로 말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바꾸는 셈이죠. 예. 지금 뭐 실제로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어떻게 안규백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는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건지 안규백 의원이 이렇게 말을 바꾼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국방부는 국방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에 북한이 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내놨었고요. 이렇게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한미가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을 또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빠른 판단이 가능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입장이 더해지면서 지금 이게 입장이 바뀌었고 미사일인지 아닌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안규백 의원도 2시간 뒤에 말을 바꾸는 그런 총극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던 미국의 미들베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소장을 저희 채널A가 직접 전화로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는 이거 미사일이다. 더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hen we ran it for this missile, we got 450. Probably has a range of 400 or 500 kilometers, depending on the detail. They're calibrating. I mean,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not going, you know, they're holding off with the big stuff, which is why I kind of draw the example to the 2005-2006 period. 김병 박사님, 네. 저 북한이 쏜 것을 위성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사진까지 공개한 이 미들베리 연구소에서는 북한이 쏜 거는 200-250 정도인데 이 미사일 재원을 분석해 보니까 이거 400-450까지 날아간다. 네. 북한이 더 위험한 것도 더 쏠 거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어요. 사거리가 500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사실상 한반도 전역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 우리나라 국방부와 정부 여당은 왜 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는 건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현재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대화에 판을 끼고 싶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을 감안하건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저녁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늦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아주 짧게 가지긴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협에서 약간 좀 덜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자체가 ICBM에 대한 이 훈련까지도 이행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대응 모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북한이 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리 정부의 위협이 되게 되고 또 바로 작년에 맺었던 9.19 군사합의 위반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은 군 나름대로 강경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은 언제든지 우리 국가의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총체적인 고민들 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김병민 박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판을 깨기 싫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건데 정작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한국과 미국이 자꾸 합동훈련을 하고 간판을 바꾸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발을 한다라고 적반하장, 유분수. 북한과 남한 사이에 신뢰를 허물고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박정화 대변인, 저는 비난으로 안 들리고 약간 조롱으로 들려요. 너네 우리가 미사일 쏴도 미사일이라고 못 부르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국방부 대변인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예. 결코 위반은 아니다.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 게 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한테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9.19 군사합의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반도 내에서의 적대적 군사 행위는 안 한다. 예. 근데 위반이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취지에는 어긋나지만 위반은 결코 아니다라고 왜 애써 국방부가 저렇게 하는지 저렇게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세상 모두가 저게 미사일이 아니라고 해도 국방부는 사실은 저게 미사일이라고 하고 예. 북한의 도발 태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막겠다고 결기를 보여야지 오히려 국방부가 나서서 저런 식으로 하니까 북한으로부터 저런 식으로 조롱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일본한테는 외면당하고 북한한테는 뺨 맞고 결국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기보다는 오갈 데 없는 외톨이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오갈 데 없는 군인이 군인다워야 국민이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오늘이라도 좀 제대로 된 발표 좀 해주시고 좀 결기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1야당에서는 국정을 향해서 북정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나경원 원내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 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휘둘렸습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북정원을 북한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북정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네. 야당은 이제 뭐 어쨌든 기본의 스탠스대로 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북한을 옹호한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지금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정부 안에서 조금 이것을 조율하는 듯한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국방부는 국방부의 원래의 뜻에 맞게 자기 입장을 강하게 말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말하자면 방어할 수 있는 강한 뜻을 예. 내고 또 정치권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갈라치게 하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될 텐데 너무 한 방향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핵심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갖고 계속 방어적인 태세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국방부는 국방부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남북 화해 문제를 가져가기 위한 어떤 다른 코멘트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첫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는 당대표가 민심 대장정에 나섰는데 안에서는 사무총장이 당직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물러나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국당 이야기인데요. 먼저 황교안 당대표가 민심 대장정을 시작한 장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렸네요. 지금 5월인데 그 갈치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멸치 죽지 않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뭐하러 기성에 가요? 맞습니다. 기성에 한번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아니 박수민 기자, 일단은 왜 운 거예요? 그 상황부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저기가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 앞이었습니다. 아, 저기가 자갈치 시장이군요. 네, 그리고 민생 투어 첫 발을 저기서 내딛었는데요. 바로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 그렇게 민생 투어 출정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지지자가 여성 지지자가 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농담을 하다가 저렇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울컥 울컥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뭐 법무장관이나 그리고 그 총리 시절부터 굉장히 차분하고 근엄한 목소리로 늘 냉정한 모습을 좀 보여왔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모습을 본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좀 생소하다. 그리고 아, 이제 진짜 좀 정치인으로서 좀 거듭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또 그러면서 뭔가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아, 정말 지금껏 장외투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관료라는 모습보다는 이제 정치인으로란 말이 더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민생투어에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민생투어를 해왔습니다. 뭐 박원순 서울시장도 민생투어 했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민생투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이런 민생투어를 통해서 듣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고 답을 찾아내고 이를 정책화시켜야지만 진정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황 대표가 뭔가 좀 백팩을 메고 뭐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백팩 메고 전국 잘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버스도 타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권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대여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황 대표가 벌써 대권 행보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과거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소위 말하는 쭈쭈바를 이렇게 먹으면서 백팩을 메고 돌아다녔던 모습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안철수 대표 쭈쭈바 좋아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대여투쟁의 선봉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예. 국회는 말 그대로 원내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바깥에 있는 현장에서 대중들과 접촉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듣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나경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투쟁과 바깥에서 대중적인 접촉을 넓혀나가겠다는 황교안 대표 투트랙 전략으로 한국당은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 하면은 사실 이 서민적인 이미지라든지 대중과의 편안한 소통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크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 같은 모습의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약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백팩 메는 게 좀 어색해요. 뭐.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총리 그리고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근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화를 메고 다니면서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접촉하면서 뭐 가다가 여관방에서도 자고 가다가 경로당도 들리고 이런 모습들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역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는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황교안 대표 개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뿐더러 저렇게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한국당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가 밖에서 민심 대장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무총장인 한성규 의원이 당직자들에게 욕설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한성규 사무총장 당직자의 욕설 논란. 어제 오전 한성규 한국당 사무총장이 당직자 6, 7명이 참석한 실무회의를 하는 중이었어요. 황 대표 부산 일정에 자갈치 시장이 휴무일에 황 대표를 그 자갈치장으로 가게 했던 그 당직자들의 어떤 미스매칭이죠. 이 부실을 질책하던 중에 발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XXXX야 이 XX X같은 이 XX야 너 XX야 너 나가 이 XX 그래서 이 XX 등등 고성과 욕설 그리고 이 회의 당직자들을 욕설을 하면서 내쫓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욕설을 들은 당직자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후 현재 잠적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당의 당직자들로 이루어진 이 노조에서는요.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사무총장을 향해서 나가라.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무처 노조. 인격 말살적, 파괴적 욕설과 비민주적 회의 진행으로 자존심과 인격을 짓밟았다. 진심 어린 공개 사과 후에 책임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아니 이게 말입니다. 당대표가 민생투어에서 울컥해서 눈물도 흘렸는데 사무총장이 지금 저희가 뭐 발언 하나 뭐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그 다시 자막 한번 보시면 EXXXXX야.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황교안 대표가 밖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 관계자들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왔습니다. 벌어놓은 점수를 까먹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황교안 대표의 이제 민생 대장정과 또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언급한 대로 이 자갈치 시장 정문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휴무일이다. 근데 왜 그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느냐?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네, 첫 번째 이유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일정 전체를 이제 그 한성규 사무총장은 사무처에 좀 구체적인 그 향후 일정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무처에서는 이거 이런 그 장외 투쟁이나 이런 민생 대장정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상적인 그런 그 대략적인 일정밖에 줄 수 없다. 라고 했고 그 부분에서 또 감정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짐작을 해보자면 사실 아무런 갈등이 없다가 갑자기 그런 건 때문에 그 회의 석상에서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건 참 쉽게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혹시 이 사무처와 이 또 사무총장 사이의 어떤 갈등이 그동안 조금씩 쌓여왔던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짐작도 할 수 있겠죠. 예, 한 김용주 의원님. 예. 보통 이 국회의원과 이 당직자에 대한 관계는 사실은 바늘 가는 곳에 실 따라가고 실이 있는 곳에 바늘이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고 더 나아가 이 사무총장과 당직자들의 관계를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매우 끈끈한 관계고요. 정말 좋은 정당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당직자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 새로 생긴 정당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직자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동안의 자유한국당 정도 역사를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당직자들과 사무총장은 당직자들의 가장 큰 장수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한국당 당직자들이 뭐 국회에서 몸싸움하고 그럼요. 뭐 대여투쟁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의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은 굉장히 법의 어떤 저촉이 될 정도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실제로 당은 당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당직자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자기 개인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당직자들을 그렇게 정말 XXX 그러면 X4네요. X4. X가 4개예요. X4. 네, 정말 욕 잔치다. 그걸 할 정도로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말하자면 노조와의 어떤 당직 그 사무총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대표가 또 원내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협화음을 예. 마이너스적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저 때의 저 욕설 상황에 대해서 박소영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 X로 된 부분을 걸러내고 네. 나머지 발언을 좀 소개해 줄 만한 발언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다 XXX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뭐 아까 보신 그대로예요. 근데 이 당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네. 당에는 대표가 있고요. 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을 합니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상 밖으로 다니고 또 당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요. 네. 사무총장이 당을 관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당의 살림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직자들이 당의 살림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당직자들과 함께 당의 다양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직자입니다. 이런 네. 당직자들은 사무총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당직자들이 사무총장에게 반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일이에요. 네, 처음 거의 당 사상 거의 처음 아닐까요? 유례가 네.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양측은 원래 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등설이 계속 제기가 돼왔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한성교 총장이 이번에 뭐 민생 투어 같은 것들을 두고 자신이 뭐 보고선상에서 좀 제외가 돼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직자들은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면서 지금 이번 일이 노출이 된 건데요. 당초에 이런 일은 오전에 실무자급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 이 실무자급 회의가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 욕설을 들은 당직자가 사표를 내고 잠적을 하고 그러면서 노조에서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이 사퇴를 요구하는 한성교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예. 기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한성교 사무총장의 그 이후의 입장도 나왔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한다.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사과 말씀드린다. 이후 회의의 진행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는 했지만 이후 회의 진행에 임하겠다. 그러니까 사퇴는 안 하겠다.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한성교 사무총장이 지금 그 노조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그 이후에 노조의 반응이 아마 조금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나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성교 의원이 무리를 빚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2016년에는요. 한성교 의원이 국회에 있는 이 경호원들의 멱살을 잡고 폭행 시비도 불거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사실은 국회 경호원들도 엄연한 국회의 직원들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국회 직원들, 당직자를 상대로 욕설 혹은 폭행 논란을 빚어온 게 상당히 동일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높습니다. 박진호 대변인. 한성교 의원이 지금 그 경호원들 멱살잡이하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그게 2016년에도 한번 있었고 2019년에도 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한성교 의원이 이런저런 부서에 올라가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글쎄요. 지금 자유한국당 현재 2009년에도 당직... 2009년 예예. 예. 예. 자유한국당 당직자들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야당이 되면서 그 정부 지원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 그 결혼도 많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내부 단속이 좀 우선되고 내부 결속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좀 더 가열차기 좀 더 효과적으로 뭐 정치 활동 그다음에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부에 이렇게 모여서 그 단합할 수 있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현재 글쎄 그 황교안 대표 오랜만에 오면서 리더십이 형성되고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그 주목을 받는 상황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처음 있었던 당직자 인선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 한성교 총장도 한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표가 전 지방 민생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짬짬이에서 내부 단속을 할 수 있고 내부의 결속력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에도 좀 한번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2009년에 한성교 의원이 이종걸 의원의 멱살을 잡아서 그때 한번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를 공개합니다. JTBC 손석희 사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 나왔습니다.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배임죄를 적용치 않기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는데 배임죄를 빼기로 경찰이 결정한 데에는 외부 법률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경찰이 밝혔었는데 그 외부 법률 자문단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변호사 한 명에게만 물어본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손석희 사장의 배임죄 적용 여부. 경찰이 배임죄를 적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연예 전문 변호사에게 한 명에게 그것도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초 열린 법리 검토 회의에서 유일한 외부 법률 전문가로 이모 변호사가 참석을 했고 경찰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됐고 경찰이 이 자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 문제는 이 이모 변호사가 민변 출신의 노무현 당시 후보 지지 법률 지원단이었고요. 한미 FTA 반대 활동 등을 했었고 뭐 이력은 그렇다 치고 이분의 전공이라고 하죠. 영화사, 연예기획사 관련 소송을 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상영금지가 부당하다라는 감독 측의 변호를 했었고 그때 당시 손석희 대표가 진행했던 MBC의 100분 토론에도 출연을 해서 손석희 사장과 친분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이모 변호사 한 명의 의견만을 듣고 경찰이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박수인 기자. 네. 아마 이 시일이 많이 지나서 사람 많은 분들이 좀 그때 배임 혐의가 뭐였지 좀 궁금해하실 것도 같아요.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어떤 네, 거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손석희 사장과 폭행 시비가 있었던 기자, 바로 김웅 기자와 이 손석희 사장 사이에 오갔던 녹취와 SNS 메시지가 공개가 됐었죠. 이를 기반으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배임 혐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손 사장이 이 김웅 기자에게 2년 용역 형태로 계약을 하면 뭐 월 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식으로 SNS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있고요. 지금 또 SNS 문자 메시지에서 볼 수 있듯이 1년 계약 직후에 당장 채용이 어려우니까 1년 계약 직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김훈 기자는 이를 거부를 하죠.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회사 얘기를 하면서 내가 동의할 만한 새로운 제안을 사측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2억 용역 형태의 그 월 수입 1,000만 원을 보장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했었고요. 이 외에도 뭐 앵커 브리핑 작가 자리를 뭐 제안하거나 이런 다양한 제안을 했던 것이 그 녹취와 그다음에 SNS 메시지에서 드러났습니다. 예, 그때 당시 손석희 사장이 이 김웅 기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던 녹취 파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사장님, 웃음이 나옵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어?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하자. 네.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그런데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에 해명이 나왔는데 그 해명이 설득력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모 변호사 한 명의 의견만을 갖고 배임을 빼기로 경찰이 결정을 한 것, 그리고 그 이모 변호사가 연애 전문 변호사의 손석희 사장이 진행했던 토론에도 출연했던 경력이 알려지자 경찰이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엔터 분야 전문 변호사를 배임 사건 검토에 자문한 이유에 대해서 경찰의 공식 해명은 그건 몰랐다는 해명이 나온 거예요. 김병 박사님. 네, 경찰의 얘기에 따르니까 이 변호사가 서울경찰청의 수사의 심사위원회 명단에 있었고 얘기를 하니까 참석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았겠으며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문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민변 출신 소속에다가 손석희 대표가 과거 진행했던 이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했던 정황을 보건대 과연 자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경찰 내부 조직 내에서도 이 로스쿨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이 법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함께 내용들 사건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사건이 완전히 종결 처리된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 검찰이 송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아마도 문제가 없음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웅 기자라는 사건이 보였지만 저는 폭행에 관한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뭐 주차장에서의 사건도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은 아닐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김웅 기자와 함께 이야기했던 녹취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회사의 일을 용역을 제한하거나 일을 제한하는 과정들은 명백하게 배임이거나 배임 미수에 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경찰이 수사하는데 특정한 사람 한 명 그것도 충분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경찰의 어떤 설명 또는 해명이 있었죠. 만약에 경찰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특정한 외부 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경찰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물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 기소 여부 판단하는 거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또 실제로 제가 이런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는데요. 경찰 측의 해명도 일부 또 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전문 분야를 이제 그 변협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배임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이 그쪽 일만 하다 보더라도 횡령 배임은 당연히 따라가요. 그래서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이 횡령 배임 이 부분은 건수를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예 그런 걸 몰랐다고 하지만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외부 위원에게 경찰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다. 사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또는 뭐 인맥관리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찰 측의 어떤 설명도 일부는 일리가 있다. 이런 네. 소수열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리는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사건을 많이 보면은 공직자들은 저런 건이에요. 직권남용. 그다음에 경제인들은 배임.
뭐 이런 문제가 많은데 경찰이 지금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손석희 사장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분명하게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슬슬 결과 일부에 대해서만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여지껏 이렇게 그렇게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을 지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손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냥 회의를 위해서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있는 법률 전문가 한 사람 정도만 포함해 갖고 회의를 해서 그냥 배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고 넘겼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검경 수사권 독립 조정 문제 갖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그 논란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근데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합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예.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물론 판단은 경찰이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가장 이 부분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손석희 대표 측이 주장하기로는 김웅 기자가 사실은 뭐 정식 기자도 아니고 또 김웅 기자가 제기하는 주장은 형편없는 거짓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달에 무려 1,000만 원을 수차례 손석희 대표가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손석희 사장을 아끼는 분이든 손석희 사장을 아끼지 않는 분이든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 경찰이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별로 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손석희 사장이 꼭 너랑 꼭 일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수많은 용역을 주고 좋은 조건을 제공해야 될 만한 어떤 기자는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존재감도 없고 별로 실력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찰 측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회적 불신으로부터 다시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저러한 말하자면 국민적 관심 있는 일일수록 말하자면 공장에 했다는 변호사 한 사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두세 사람 이상 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어떤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매뉴얼도 나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도 여전히 남는 아쉬운 궁금증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사건 플레이 이동하시죠. 취재수첩 Y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돌직구쇼 공식 수사반장 백종 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소 변호사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수첩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의문의 사건입니다. 고속도로의 한복판이죠. 2차선 한가운데에서 차를 정차한 뒤에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몸을 좌우로 틀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서 숨진 사건. 왜 그 여성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웠냐는 궁금증입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을 3D로 재현해봤습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선에서 남편은 갓길에 나가 있고 이 장면을 본 SUV는 급하게 섰지만 SUV를 피하려다가 이 뒤에서 오는 택시가 이 여성을 쳤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뒤따라 오던 또 다른 차에게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왜 저 한가운데 고속도로 2차선에서 이 여성이 차를 세웠는지 그리고 남편은 왜 갓길에 가 있고 저 여성은 왜 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몸을 좌우로 흔들었는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의문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전말도 함께 보시죠. 그제 새벽 3시 50분, 시간이 3시 50분이었다는 것.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예요. 정말 쌩쌩 달려요, 저기. 서울 방면 개화터널 근처 시속 100km 질주 구간입니다. 조수석에 남편을 태운 28살의 아내 A씨.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2차로에 정차를 합니다. 남편이 차에 내려서 갓길로 이동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어요. 운전자 A씨도 같이 내려서
차량 뒤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몸을 좌우로 트는 몸짓을 합니다. 이때 SUV가 이 모습을 보고 급히 정차했고 뒤따라오던 택시가 SUV를 피하려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아내를 들이받았습니다. 아내가 튕겨져 나가서 연이어 뒤따라오던 또 다른 승용차에 2차 충돌을 하고 사망을 합니다. 경찰은 이 아내와 충돌한 택시기사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소변이 급하다고 해서 차를 세웠는데 볼일 보고 오니 사고가 나 있었다. 이 해명도 조금은 뭔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궁금증이 남는 해명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의문점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의문점 두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의문점. 남편이 용변이 급하다는데 3차로가 있는데 왜 한복판에 정차했을까? 두 번째 의문점. 정차 후에 따라 내린 아내가 몸을 좌우로 트는 몸짓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백지영 팀장님, 네. 먼저 첫 번째 궁금증부터, 의문점부터 네. 왜 한복판에 세웠을까? 네, 지금 저곳이 앞에서 리포터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김포 고천읍 인천국제공항도로, 저 고속도로인데 시속 제한속도는 100km입니다. 하지만 저 시간대 보면 저도 저기를 이제 왕복을 해본 경험이 여러 번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난 속도를 내는 곳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네. 구간마다 이 CCTV로 단속하는 구간 이외에는 막 170, 80 이렇게 받는 곳이에요. 예. 그런 상태고 저게 지금 새벽 3시 50분경이라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국제선 공항에서 이제 그 출입하는 그런 어떤 외국인들, 내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란 말이죠. 그렇군요. 근데 6차선 도로 중에 편도 3차선의 가운데 2차선 도로에 일시 정차를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볼일을 용변이 급하다고 그랬으면 갓길이나 도로변에 정차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차선, 편도 3차선 도로의 한가운데 정차를 하고 남편이 갔는데 밖으로 나갔는데 또 이분은 내려서 차 뒤에서, 벤츠 차량 뒤에서 이렇게 이제 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저곳이 싱싱, 소위 말하면 싱싱거리고 달리는 곳인데 과연 저런 위험한 행동을 왜 했을까? 그리고 남편도 또 굉장히 만약에 이게 무개념의 극치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용변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갓길이나 3차선 도로에 안전하게 정차를 시켜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선을 내서 가니까 첫 번째 스포티지 차량이 따라가다가 이걸 급히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정차를 일시적으로 했어요. 근데 뒤따라온 택시, 56세 운전자인 택시가 이걸 스포티지 차량을 피하려다가 바로 2차선에서 나와가지고 몸 운동을 하는 그, 이게 지금 드라마 연기자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28세 된 여성을 추돌해서 이분이 1차로로 튕겨나갔는데 또 뭐 방송 편의상 말씀을 다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올란도 차량이 그 택시를 피하다가 1차로로 들어서면서 그 쓰러진 여성에 또 2차 추돌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게 인터넷상에도 굉장히 지금 핫하게 떠올라 있는 실검 1위로 좀 올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저게 새벽에 구간마다 170, 80 달리는 정도는 저 공항 고속도로 달려본 분들은 다 알아요. 특히 새벽 시간에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일부 매체에서 지금 전언이 된 걸 보면 남편이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요? 이 여성이 지금 사망을 하셨지만 왜 2차로에서 이렇게 주차된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그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직면해 있었는지 지금 경찰에서는 이제 부검을 의뢰를 했어요. 부검을 의뢰를 했는데 김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도 아직까지 본인들도 네. 알 수가 없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남편이 지금 진술을 했는데 남편도 경찰 조사에서 왜 아내가 가운데 세웠는지 모르겠다. 네. 라고 결국 경찰도 현재 왜 한가운데 세웠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네. 해주신 건데 그럼 여기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수사반장의 촉으로 다수의 사건을 해보셨으니까 일단 남편의 저 주장을 100% 경찰이 신뢰할 만한 주장인지를 일단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소변이 급해서 나간 게 맞았는지, 두 번째,
정말 자기도 왜 아내가 저기에 세웠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신 분은 이제 부부관계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망한 분은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일부 매체에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인터뷰상에 보면은 술 냄새가 남편한테 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량 내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도 블랙박스 상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블랙박스에서 보면 남편이 운전한 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 부인이 운전한 걸로 드러났지만 아무리 급해도 갓길이라든가 그다음 3차로에 세워야 되는 차를 한 중간에 세우게 하고 내렸는지 아니면 부인이 거기에다가 주점차를 했는데 남편이 뛰어내렸는지 하지만 지금 공항에서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용변이 급했을까 하는 부분은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데 결국 돌려 말하셨지만 남편의 진술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차 안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싸움이 있었는지 가능성도 경찰이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편이 이 차로에서 여기 잠깐 세우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아내가 거기에 왜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세우고 난 뒤의 행동이에요. 거기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인지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몸을 좌우로 마치 스트레칭을 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좌우로 몸을 흔드는 동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왜 이 차로에 세웠는지와 좀 연동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몸을 그 비튼 행동이 굉장히 좀 특별한 행동이고 뭔가 의미가 있다면 이 차로 에 그 비상식적으로 차를 정차한 그 원인과 혹시 같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일단 언론에서는 지금 차량 고장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 고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당연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가 고장나서 3차선으로 이동할 새가 없었을 가능성도 작지만 현재로서는 작지만 네네.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렇다면은 그 내려서 몸짓을 했던 것이 뒷차를 막기 위한 또는 뭐 본인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피해서 가라는 그런 그 다급한 몸짓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검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지금 첫 번째 충돌 차량과 두 번째 충돌 차량 중에 누가 직접적인 그런 사망 원인인지를 가리기 위한 부검이라고 합니다만 네. 이제 사체 내에서 그 혈액을 측정해서 결국 사망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혹시 그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 원인이 혹시 사망자 역시 음주를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만약 그 동승했던 남편도 그렇게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면 함께 운전을 한 그런 그 아내 역시 그래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현재 열어두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부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정차 직전에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혹여 사망한 여성 운전자 아내가 술에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경찰 수사로서 다 드러나리라고 보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입니다. 경찰의 만취녀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순경이 만취한 여성의 몸에 손끝 하나 못 대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그 영상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국내의 한 순경을 향해서 만취한 20대 여성이 이렇게 아이고 허리를 붙잡고 가지마 어디가 라고 하고 뭐 하자 이 지금 순경이 지금 아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성의 몸에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있고 다급하니까 무전으로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여기 어디인데 한 여성이 술 취해서 나를 지금 안고 몸을 막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라고 무전을 치는 듯한 모습. 그런데 누군가 지금 도와주지도 않고 여성은 쓰러지려고 하고 있고 여자의 몸에 손은 못 대고 안절부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순경의 영상. 우리나라 이릅니다. 이게 공개되면서 아니 지금 경찰 뭐 하느냐. 이거 여성이 명백하게 성추행하고 있는 건 아니냐. 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고요. 만약에 남자 주치자가 여성 순경에 대해 저렇게 되고 있었으면 나라가 뒤집힐 만한 큰 성추행 사건으로 번졌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백경 팀장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순경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웃는 건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이 나서 그렇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여성 경찰관을 향해서 남성이 저렇게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신고돼가지고 체포돼서 경찰서 유치장에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강제추행죄로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될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저 남성 경찰관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개념이 없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여성이 많지 않은 경우에 손을 대서 이분을 부축하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떤 논란이 실제로 일어나냐면 이 여성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남성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하는 중에 성추행을 했다라는 이런 억지 주장이 굉장히 많아요. 일상에 네. 보면 그런 측면을 아마 저 경찰관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연하게 그런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 얘기를 했지만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니, 원래 FM대로 한다면 저 순경이 지금 의경이 아니라 순경으로 아예 네네. 확인이 되는데 저 네. 순경이 주치자가 자신을 껴안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FM대로 사실은 원칙은 이제 양쪽 어깨라든가 팔을 잡아서 팔 잡고 떼내고 그다음에 뭐 112로 무전을 하거나 지원 요청을 해서 옮겨야 되는데 현실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찬 여성이 술이 취해서 막 자기 옷을 벗어버리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여성을 여경이 없으니까 들것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남성 경찰 3, 4명이 들것에 옮겨서 옮기는 과정도 있었어요. 실제로. 손을 못 대고.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나중에 이제 억지 주장을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주장을 펴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남성 경찰관들이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계단 옆에 쓰러져 있는 분을 사실은 머리가 계단에 이렇게 고여 있었는데 그걸 머리를 잡고 들어 올렸는데 그게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이 여성을 구조하고자 했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나 어떤 시민들이 남자 경찰관이 여성의 머리하고 목을 잡고 공무를 했다고 하는 분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감찰 조사까지 받았던 그런 경찰관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주장을 하고 싶어요. 소위 그 회의에서 많이 하는 이런 바디캠이나 폴리스캠이 있습니다. 시가로는 30만 원 정도 되는 이 부분이 사실 경찰관들에게 다 보급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산 문제 때문에 극히 일부 경찰관에게만 지급돼 있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충족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누리꾼들은요, 손수 변호사님, 이게 짜증나는 현실이다. 아니면 경찰이 너무 무기력하고 예민하게 행동을 보이고 있다.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뭐 찬반 양론이 뜨겁다고 해요. 해당 순경이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과거에 이렇게 여성 취객과의 관계에서 좀 뭔가 불이익을 입었던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렇게 좀 예민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어떤 누리꾼이 댓글 단 거 보니까 손수 변호사님 저럴 때는 저 무전치고 도움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잽싸게 도망가라. 뭐 그런 댓글이 달리기도 해요. 아, 그래도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은 2조의 그 직무의 범위가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1호가 이겁니다. 아,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만취녀를 두고 갈 수도 없다. 도망가면 또 그게 그거는 정말 지금 저 행위 자체를 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 만약 저런 상황을 피해서 도망갔다면 그 부분은 사실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저 경찰이 얼마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지 그 부분을 알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면 여성 주치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좀 매뉴얼을 만들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아니 여성을 너무 이렇게 경찰력에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성 주치자로 할 게 아니라 이미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주치자를 어떻게 응대하고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중에 또 일부 이제 그 경찰의 그 성별과 다른 그 반대 성별의 이제 그 취객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면 예. 경찰관 특히나 이제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그런 그 하급 경찰 특히 순경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 매뉴얼 규정을 떠올려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요. 경찰력의 낭비가 초래됩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끌으면요. 저때 신고가 들어와서 저 순경이 신속하게 다른 데 출동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붙잡혀 있는 건데 2017년 해외 사례가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이 데이드 카운티에서 경찰관 4명이 풋볼 경기장에서 만취한 30대 여성을 과연 경찰이 그때 미국 경찰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영상이 나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30대 여성이 술을 많이 자셨어요. 드셨어요. 풋볼에서 난동을 부르고 남자 4명이 야 너 허벅지 잡아 나 어깨 잡아 승객 도와주세요. 관객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끌고 바로 그냥
질질 끌려나가는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면 공권력이 정당하게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백희정 팀장님 저는 경찰이 좀 너무 이렇게 약해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굉장히 공권력 측면에서 약해진 거죠. 지금 저기 경찰관, 샌디에이고 경찰관들 이제 풋볼 경기장에서요. 저 만취 여성이 경찰관 한 명을 주먹으로 가격을 합니다. 예. 지금 저기는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의사라고 하는 그 비유를 좀 들면 의사라고 하는 부분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질환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도 사실은 이게 폴리스캠이라든가 바디캠을 좀 전부 지급을 하시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서 범죄와 시민의 치안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젠더 논쟁을 그 의식하지 말고 정말 강력하고 가감한 그런 대응을 함으로 해서 예. 좀 공권력을 확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필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필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하필 주인공은 등대인데 어떤 등대일까요? 두 번째는 강용석 변호사, 세 번째는 어떤 남성의 주민등록증, 네 번째는 노주현 씨입니다. 하나하나씩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45년 동안 꺼져 있었던 연평도 등대를 다시 점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지난 1960년 설치된 연평도 등대는 불빛이 간첩의 해상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1974년 1월부터 점등을 중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그런데 9.19 남북 합의에 따라서 평화 수역이 이미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연평도 등대 켜자라고 나선 겁니다. 북한의 발사체를 놓고 미사일인가 아닌가를 5일째 분석 중인 상황에서 게다가 평화 수역 조성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대 켜는 일이 뭐가 그리 급하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천항과 북한 해주 남포항을 잇는 항로가 개설되면 길목에 있는 연평도 등대가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 시점에서 과연 연평도에 등대를 키는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요 등대, 연평도 등대가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그 김영주 의원님이 또 현역이셨을 때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노무현 네. 정부에서는 등대 켜라. 그때 당시 국방부에서는 안 킨다. 그래서 결론이 안 키는 거였죠. 예. 그때 당시는 안 키는 것으로 됐죠. 실제적으로 이제 서해 평화 구역을 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남한사에서 모자라는 게 사실은 모래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쌓여 있는 것을 하면서 남한한테 큰 이제 생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고 지금 네. 현재 정부가 인천에서 강화를 잇고 해주까지 가는 그런 도로도 이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리 정부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적인 한 단계 한 단계 그야말로 그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 비핵화가 천명됐을 때 그 뒤에 사실은 해로도 열리고 도로도 열려서 실제적으로 어떤 남북의 어떤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 전체가 좀 합의하는 수준에서 시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조금 좀 의문스러운 게 박정화 대변인 그 인천항과 북한의 해주항을 잇는 항로가 개설됐을 때 연평도 등대를 키면 선박이 안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등대를 켜는 건데 그 지금 분위기 되면 뭐 인천항 해주항 뭐 연결 요원한 일일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켜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평양선언에 부속된 9.19 군사합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기 평화 수역이 되고 뭐 하는 것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만 먼저 나서서 모든 거를 DMZ 다 뭐 해서 없앴죠 정리했죠 무슨 저기 그 판전 만남의 집도 우리만 열었죠. 지금 연평도에서 그 개머리 해안까지 사실은 20km밖에 되지 않아요. 네. 20k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개머리 안에 북한은 아직도 장사정포 이렇게 구멍 해안포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만 다 무장해제하고 사실은 거기다 등대 켠다는 거는 좌표 설정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밤에
남쪽에 등대가 딱 켜면 아 저기가 어디구나를 딱 보이게 한다. 아 그럼요. 어. 우리 연평도 포격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 밤에도 불 환하게 켜져 있으면 저기만 보고 그냥 쏘면은 그게 연평도가 되는 건데 왜 저런 일들 이렇게 먼저 나서서 그것도 군이 먼저 나서서 급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날 얼마 전에 뭐 이거 등대 점등식도 있었는데 초청된 사람들 그래서 불편해서 그런지 거의 가지도 않았답니다. 왜 이런 일들 군이 나서서 먼저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전 일이 한번 생각나요. 우리 많이 잊혀졌지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애기등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잖아요.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하는데 북한이 오히려 그 건에 대해서는 막 협박을 해서 사실은 우리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없어졌어요. 예. 우리 저런 거 켜놓으면 우리가 그냥 포격을 하겠다고. 근데 그 등은 없어지고 여기 연평도에 좌표 찍어주는 등은 생기고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이 아주 많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방부가 계속 반대해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국방부가 이거 켜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한 걸로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청와대, 더 나아가서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뭐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지금 여러 개가 노출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연평도 등대를 켜는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연평도 표격이 있었죠. 제가 그 이후로 3년 뒤쯤에 이 연평도를 취재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제가 이 개머리 북한의 개머리 해안을 찍은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가 망원렌즈로 땡기면 포문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깝고요. 예. 그리고 연평도를 돌아다니면 각 곳곳에 이 폭격으로 무너진 집이 그대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벽에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도 폭격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배가 이제 바람이 잔잔해야 뜨잖아요. 예. 근데 바람이 좀 거세서 배가 못 뜨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좀 길게 있었는데 그때 밤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밤에 잠을 좀 편하게 못 잤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렇게 등대를 켜는 것이 연평도 주민들은 동의를 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됐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 이 연평도 폭격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 북한한테 좀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 등대를 켜냐 마냐의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그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하플 사연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인블리 소송에 등판한 강용석 변호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강 변호사. 아직 구속 수감 중인 줄 알았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난 4월에 석방이 됐어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자면 인블리의 VVIP 고객에서 안티가 된 인블리 폭로 계정 운영자 A씨. 인블리 측을 상대할 법률 대리인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입니다. A씨는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인물이에요. 불량 가방에 대해서 끈이 다르면 긴 것 잘라서 쓰세요 라고 인블리가 대응한 내용 등을 안티 계정에 공개를 했고 이에 인블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상 금액이 천만 원 단위라면서 법적 조언을 구한 A씨의 SOS에 강용석 변호사가 돕겠다고 나섰는데 확실히 방어하겠다면서 날선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등판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은 가운데 점점 논란이 확대되는 인블리 사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김병 박사님, 네. 사실 뭐 사건의 본질도 있지만 강용석 변호사가 뭐 김부선 사건 때부터 거의 모든 사건에 낀다. 강용석 변호사가 끼면은 판이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다퉜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강용석 변호사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안 좋았죠.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와 다투고 있는 그 사건에 전격적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고 나니까 대대적인 여론전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날개를 단 듯이 행동을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속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번에 인블리 사건에 끼어들어서 과연 여기에 대한 사건의 결과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한 규칙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완전히 다 털어버리게 된 겁니다. 개운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뭐 정치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활동에 대한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호응을 받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최근에 인블리 사건이 좀 대중의 질타를 많이 받았고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대응했던 일반 네티즌 입장에서는 큰 비용에 대한 소송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여기 강용석 변호사가 적극 나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만약 이 사건을 강용석 변호사가 굳건하게 이겨내게 된다면 강용석 변호사가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보통 그 정도 사건이 다 독방을 가지 않습니까? 독방을 거부하고 단실에 수감하면서 또 재소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강용석 변호사의 이 생명력, 정치적 사회적 생명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블리 사건의 본질로 좀 돌아가 보면 손소 변호사님, 네. 이분이 이제 인블리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는데 네. 이분이 아니었으면 그 호박즙 곰팡이 논란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인블리 씨가 가방끈이 길면 다르면 긴 거 잘랐어라 라는 것도 사실은 몰랐을 텐데 인블리가 겉으로는 사과를 했지만 또 뒤로는 이 사람에게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라는 게 좀 양면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법조인의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선 사과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영상의 판단도 일부 포함이 됐을 겁니다. 반면 그와 함께 본인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특히 그 행위가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 행위가 민사적인 부분의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이제 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해당 당사자가 해당 상대방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업무 방해를 입고 있고 당하고 있고 또 이걸 빨리 멈추지 않으면 피해가 점점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굉장히 긴급한 건이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이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이제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결과 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그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하플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그 사건의 결말이 공개된 거예요.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고 여성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던 일명 레니게이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여성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으로 끼어든 A씨의 차량을 향해서 빵! 놀라서 경적을 울렸는데 A씨가 차를 세운 뒤 일본 사람도 아닌데 넌 왜 일본 차를 타? 지프는 국산차 아니잖아. 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간다고요. 들어간다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아까부터 계속 빵빵 걸리는데. 지났는데. 일본 차 타고 가면서 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일본차니까 너 일본차다 하면서 빵빵해라고 욕설을 하는 건데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이 여성 운전자가 4살, 6살의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데도 거친 욕설을 한 레니게이드 운전자에 크게 분노했는데 신상까지 알아내서 사과를 촉구하는 포스트잇을 이 주변의 주민들이 붙이는가 하면 일부 열혈 누리꾼들은 최근까지도 레니게이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고 포착해서 신고까지 하는 열혈한 열혈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지속된 누리꾼들의 문매에 결국 이 운전자가 백기를 들며 사과를 한 것. 레니게이드 차주라고 밝힌 신모 씨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머니와 차 안에 있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겠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에 온라인으로 사과한 신 씨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하는 건 아니냐면서 사과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저희 도지구쇼에서 한번 그때 사건 다뤄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결론까지 김용주 의원님 애프터 서비스 AS를 좀 해준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건 그 주변의 시민분들 그 딱 포착하고 있다가 레니게이드가 신호를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포착해서 신고까지 했다. 대단해요. 대단하죠. 열을. 어떤 분은 아까 포트에 보니까 덕분에 진천 구경자라고 갑니다. 아, 그 일부러까지 갔다. 그 저기 안 사시는 분까지 그렇게 말하자면 그 포스트 붙이러. 예, 붙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고 결국 백기를 들었는데 아까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과는 그냥 일방적인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온 커뮤니티 사람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그 운전 여성분에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될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말하자면 초접속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가 소위 안과 밖의 개념처럼 자기가 걸어 다닐 때와 운전을 할 때의 그 생각들을 다 같이 하셔서 그야말로 배려하는 운전, 좋은 운전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예. 그때 저 사건 처음 보도했을 당시 저 차량 운전자의 댓글이 그럼 당신은 독일인입니까? 라고 했던 댓글이 기억이 나요. 지프 차량은 독일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 미국제인가요? 네. 미국인이냐라고 했던 게 네. 생각이 나요. 아, 저런 모습을 보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애가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은 더 무섭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죠. 그런 여성을 향해서 저렇게 윽박 지르면서 욕을 하는 것은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예. 8개월이나 지난 뒤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느낄까요? 아예 처음부터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저렇게 여성 운전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폭언을 하고 무서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전에 제가 본 영상에서는 여성 운전자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차 위에 올라가서 막 밟고 했던 그런 영상도 네. 있었는데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가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좋은 교통 매너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네 번째 하플 주인공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노주현 씨입니다. 배우 노주현 씨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작품 섭외가 안 된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어제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 자신의 연기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배우는 최고의 직업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는데 최근에 작품이 들어온 게 있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드라마 활동을 안 한 지 2년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편도 섭외가 안 됐다라고 밝힌 겁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느냐라고 앵커가 날카롭게 물었는데 노주현 씨는 그런 건 아니다 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의외의 블랙리스트다. 어쩐지 뜸하다 싶었다 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설사 그렇다 쳐도 생방송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보수 성향으로 유명한 다른 연예인들도 잘만 활동하는 게 무슨 소리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68년 데뷔 이후 불과 2년 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던 노주현 씨. 문 정부 이후에 작품이 없다는 그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노주현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번 있었던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들을 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노주현 씨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보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저 노주현 씨가 나오는 작품들 참 좋아하는 측면들이 많았는데 네, 순풍산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대다수가 이제 지상파에 대한 공영방송 등에 대한 드라마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감히 여러 사람들이 또 생각해보는 대목은 최근에 있는 공영방송의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잖아요. 특히나 우리의 이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게 되는 KBS 같은 경우는 김제동 씨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면서 여기서 불편하다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는 만큼 노주현 씨가 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게 되니까 이 정부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하면 최근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으로 일부 전 장 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까지 됐는데요. 이런 일들을 없게 하겠다라고 사실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이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한 사실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 더 우리 방송에서 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러고 보니까 정말로 노주현 씨 못 본 게 꽤 됐네요. 제법 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김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 2012년 선거 때 그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또 최근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오해, 이런저런 논란이라는 건 사실은 어디선가 작용이 있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계속 생기는 건데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 그러면서 또 부딪히고 쫙쫙 갈라지는 일이 있어야 되나라는 그 씁쓸한 생각이 들고요. 글쎄 뭐 노주현 씨 최근에 뭐 방송 활동이 없어서 저런 오해성 발언을 하셨지만 언젠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좋은 연기 활동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하필 사인방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노주현 씨 순풍산부인과라고 얘기했는데 순풍산부인과는 이순재 선생님이고 노주현 씨는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플 주인공, 힐링 뉴스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엄마를 암으로 잃은
초등학교 6학년의 이슬 양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동시를 써서 엄마가 차려준 상.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이 이슬 양의 동시가 동요로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 바로 이슬 양이 지은 동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요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이라는 동시. 아름다운 동요로 태어나서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아마 이 동요를 부르면서 우리 이슬 양의 안타까운 또 엄마를 향한 그리운 마음을 공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8일 어버이날이라 저희가 힐링 뉴스로 이슬 양의 이 동요를 가장 받고 싶은 상 소식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슬 양처럼 보고 싶어도 엄마 아빠 못 보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시다면 내 주위에 계시다면 오늘 5월 8일 어머님 계실 때 아버님 계실 때 사랑한다는 말 전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